많이 배워봐야겠지 않겠습니까? 네. 원장님, 오늘은 또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갱년기에 대해서 그동안 몇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여성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예, 최근에 찾아오신 분들 보면은 갱년기 증상을 찾아오신 분이 너무 많아서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증상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턱관절 치료를 이용해서 갱년기 좋아지신 사례, 그리고 한약 중에서 자연동이라고 하는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한약을 이용해서 골다공증 수치가 좋아진 갱년기 여성 사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오늘 방송이 참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내 증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 주로 여성들에게 폐경기 이후에 오는 증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혹시 갱년기가 주로 나타나는 연령이 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40대 후반입니다. 48세, 49세 폐경되는 연령 전후로 나타나는 게 보통이고요. 이 40대 중후반에서 50대까지 여성분들이요. 이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을 찾으시는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특징은 기존 양방이나 다른 치료법에 의해서 이 갱년기 증상의 치료가 호르몬 치료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 해결이 안 돼서 한방 치료를 찾는 가장 많은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에서 50대 나타나고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몸이 일찍부터 힘들어져 가지고 40대 초반에 갱년기 증상 나타나는 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갱년기 증후군 나타나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을 힘들게 지났는데 그때 몸이 해결이 잘안된 거예요. 그래서 60세가 돼서 61세, 2세 되면서 갱년기 증상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뒤늦게 그렇게 찾아올 수도 그렇죠. 있네요. 10년 있다 나타난 거죠, 그런 분들은. 그렇군요. 네. 원장님, 이 여성 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나요? 제일 많이들 느끼고 아시는 거는 허열입니다. 열이 떠요, 얼굴로요. 그래서 얼굴이 훅 달아오르면서 땀이 나는 증상. 이거는 갱년기 증상 중에서 제일 유명한 증상이죠. 그래서 조열발한이라고 하고요. 이게 열이 위로 올라가면요, 사람이 상열하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 쪽이 뜨거워지면은 반대로 손발은 차가워진다. 그래서 팔다리가 시려워져요. 얼굴만 뜨거운 거예요. 두한 조결이라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상태는 머리 쪽은 시원해야 되고요. 두피도 열이 없어야 되고요. 대신 손발은 따뜻해야지 건강한 사람인데 갱년기에는 이게 정반대로 된다. 열이 거꾸로 된다. 머리 얼굴 쪽은 뜨거워지고 손발은 차가워지고 시리고요. 그다음에 저리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위로 열이 솟구치니까 손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차가워지죠. 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담음 증상이라 그래서요. 여기저기 결려요. 그리고 근육통, 신경통이 나타나고 어깨, 척추 이런 데잘 결리고요. 그리고 기침이나 가래가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아주 심한 분들 중에는 가래를 아침에 일어나면은 몇번 뱉어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밀도가 떨어져요. 갱년기라는 건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출발선인데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뼈 안에 밀도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슘이 빠져나가고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시작이 되고 건강검진 해보면요 마이너스로 이제 나와요. 골밀도가 떨어진 게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증상이 나오면서 뇌신경에도 영향이 나타나는데 기분이 바뀌어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없어지고 줄어들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잠이 안 오고 그다음에 두통, 어지럼증, 머리 쪽에 증상 호소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진행되면은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명석했던 분이 기억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깜빡깜빡 자리 잡고요. 그래서 치매가 올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 뇌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혈류순환이 떨어지고, 혈전이 생기면서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이 건강 수치에서 이상이 나타나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서 고지혈증약 드신 여성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나타나서 약 먹게 되는 분들 많고. 간혹 오십견처럼 어깨가 굳어지면서 뻣뻣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열이 훅 올랐다 식으면은 몸에 관절, 뼈, 인대 주변 조직이 말라요. 그러니까 촉촉하게 관절이 적셔져 있어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촉촉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뭔가 적셔져 있어야 되거든요, 관절이. 그래야지 부드러운 건데 여성분들이 갱년기로 접어들면은 부드럽고 촉촉하던 조직들이 건조해지고 메말라집니다. 그럼 관절이 뻑뻑해지고 굳어요. 그렇게 되면서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 이런 진단을 받게 되고요. 어깨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날개축축뼈인 데가 아프다고 하신 분도 많고 또 특징적인 게 등이 아파요. 등이. 갱년기 증상 심하신 여성분들 보면요. 등이 아프고 등이 이렇게 굽어 있고요. 견갑골 날개축축뼈인데 아프고 어깨가 안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요. 천근만근이다. 그러면서 기분도 우울하고 자꾸 쉽게 막 가족들한테 짜증도 나게 되고 화도 내고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갱년기 증상을 좀 들어보니까 결코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완전히 이 갱년기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는 이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아까 어깨 증상 말씀드렸는데 어깨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관절 근육이 굳어지면서 몸 안에 진액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칠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빠진다. 자동차로 따지면은 엔진 오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엔진 오일이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적셔주던 진액이 빠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관절도 뻣뻣해지죠.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어깨 수술하거나 어깨 치료하느라고 시간 보내신 분들이 있고요. 그럼 척추 쪽에 문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으로 진행되는 분들, 디스크 진행되는 분들이 있고요. 간혹 갱년기 이후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는 40, 50대 여성분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젊은 분들보다 더 환자분들이 많고요, 저에게는. 그다음에 제일 문제 되는 게 골다공증이에요. 어르신들 이제 60대, 70대 됐을 때요. 뼈 안에 밀도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하면 그대로 골절이에요. 갱년기 때 이것을 잘 관리하고 뼈를 채워놓지 않으면은 60대, 70대 됐을 때요. 툭 하면 골절입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돼요. 그렇군요. 특히 침대 같은 데서 넘어지거나 바닥 옆으로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되면은 꽤큰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서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보는데 다 퇴행성 변화 오면서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연골이 손상되고 마모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갱년기 증상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장님. 이 원래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 전에 나이가 좀 어렸을 때 만약에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목 쪽에 안 좋은 분들이 요즘에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갱년기가 오면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네요. 갱년기가 되면은 내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이 더 튀어나오게 돼요. 고생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군요. 그럼 미리 빨리 치료를 해야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 기준이요. 사람은 40을 일단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30대까지는요. 그래도 젊음으로 어느 정도 버티거든요. 근데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40이 넘으면 여성분들인데 조금 빨라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여성분들이 아름다움을 너무 이렇게 활짝 피우다 보니까 조금 더 그게 빨라요. 그래서 한의학 의사에도 여성분들의 그 변화 주기가 좀더 빠릅니다. 여자가 철이 빨리 든다 그러잖아요. 그 일리에 있는 얘기거든요. 호르몬 변화도 그렇고요. 여성분들이 인생을 좀더 빨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몸쪽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40 전후로 해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40대 넘어가면 남자분들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아니, 정말, 한 50대, 한 60대, 요런 연령층에서 이 관절 쪽 수술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니, 갱년기 증상이 노후 관절 상태에도 큰 영향을 좀줄것 같아요. 이 평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이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요. 첫 번째가 일단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의 건강 상태가 좋아야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오지 않고 중풍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심장병이 와서 갑자기 사망하는 급사 이런 돌연사를 예방하는 것이 혈관 상태고 두 번째가 이제 관절이에요. 관절이 이게 안 좋으면요. 활동이 안 돼요. 여행도 못 가고 내가 장을 봐서 뭐뭘 사오지도 못해요. 무릎이 안 좋으면.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 관절의 골밀도 체크를 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오래 사는 게 지금은 화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슨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래 사는 게 화두인 시대가 됐어요. 오래
버티면서 맞아요. 오래 사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 뼈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갱년기 증상 관리는 40대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원장님, 아까 초반에 네.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40대 초반에 이른 나이인데 네. 갱년기 증상이 찾아온 여성분이 있다 이런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빨리 오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도 있어요. 몸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신 분들은 갱년기가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많이 쓰면 닳아요. 네. 사람 몸은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써먹으면 소모되고 닳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만큼 닳기 때문에 갱년기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오랜 시간 받으면서 지내오신 분들은 갱년기가 또 빨리 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원래 선천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또 갱년기가 또 빨리 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갱년기의 한방치료 참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네. 어떤 식으로 접근되나요? 일단 첫 번째로 열이 아까 오른 거 말씀드렸죠. 열이 확 올랐다가 식는 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학적으로는 여성 호르몬 치료하거나 약물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을 잘 못 드신 분들이 있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의학적인 이 갱년기 치료가 이 부분의 장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내 몸의 흐름에 따라서 조절해 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을 이용해서 갱년기 증상 조열, 열이 오르는 증상을 내려준다. 허화라 그래요. 허화. 그러니까 이렇게 허열이 떴다. 네. 허열이 뜬 것을 내려주는 것은 한의학 치료만이 가진 장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허화를 내려주는 한의학 처방.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나 골밀도가 약해지는 경우요. 앞에서 말씀드린 법제 자연동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것도 한약에서만 쓸 수 있는 이제 법제 약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상골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네. 골절이 됐을 때 이 법제 자연동이라는 약을 먹으면은 뼈가 8주에 붙어야 될 사람이 4주에 붙는 겁니다. 예,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네, 뼈가 빨리 붙어서. 이 법제 자연동이라는 약을 갱년기에도 쓰는데요. 골밀도가 검사했을 때 마이너스 수치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분이 이 자연동, 법제 자연동을 한약 처방으로 복용하시면 네. 마이너스로 내려가던 하강곡선이 상승곡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빠져나가는데 네. 이걸 채워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한 걸 플러스로 세월을 역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학이 있나요? 그러게요. 예, 한의학은 그래서 제가 한의사 하면서도 너무나 제가 이걸 하기를 너무나 다행이다. 내 자신의 건강도 그렇고 내 주변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 챙겨준 것만 해도 사실 그것만으로도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요. 그렇죠. 근데 환자분들 이렇게 법제 자연동을 주어서 처방해서 마이너스로 가던 골다공증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네. 너무나 보람이 있죠. 이분의 세월을 제가 거슬리게 해드렸으니까 네. 젊어지게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법제 자연동 이런 약 쓰기도 하고 턱관절 장치 턱관절 치료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척추에 문제가 오거든요. 그리고 뇌의 문제 네. 뇌하고 척추 문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오거나 머리로 열을 오르는 것도 턱관절을 균형을 잡아주면 대우두공을 넓게 뻥 뚫어주면서 열이 위아래로 소통이 돼요. 네. 위아래로 순환이 된다는 거죠. 턱관절을 이용해서 열을 내려주고 척추도 조절해주고 이렇게 한약과 턱관절을 병행해서 치료하면 대단한 강점이 있는 게 한방 갱년기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원장님, 이 갱년기 환자의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의 사례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50대 후반 여성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갱년기 증상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치료했는데도 낫지를 않아서 이제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관절과 근육 여기저기가 이제 아파진 겁니다. 이제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건강검진을 검사했더니 골다공증 검사 수치가 낮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3년째에서 오셨고 열이 훅 올랐다 식는 증상 그리고 관절 여기저기 아픈 증상. 그러니까 이분의 갱년기 증상은 뼈로 온 거예요. 뼈로. 뼈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칼슘이. 그러니까 뼈가 조직이 꽉 차있던 게 송송송송 빠져나가는 상황. 3년 동안 골다공증 검사가 계속 마이너스로 진행되는 하강곡선이었는데 이분은
턱관절 장치를 이용해서 열을 좀 내려주고요. 척추를 똑바르게 잡아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법제 자연동이란 약을 처방을 해서 3개월 정도 복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했던 골다공증 검사 기관 가서 다시 했는데 마이너스로 내려가던 곡선이 올라간 거예요. 거의 건강검진 센터에서도 놀라고 네. 본인도 계속 나빠지던 수치가 좋아지니까 그 스코어가 있거든요. 네. 골다공증 그 스코어가 있는데 그게 하강 곡선에서 딱 상승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한약 처방 복용하면서 이게 쭉 그대로 골다공증이 마이너스로 가던 게 플러스로 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데이터가 남아있고요. 네. 그 다음에 60세 여성분인데 이분은 갱년기 연령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때 갱년기 증상을 치료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났고 60세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잠이 안 오고 관절이 무겁고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쥐가 잘 나고 등에 담이 너무 자주 결리고 견갑골, 어깨 축지뼈가 아프고 목은 일자목으로 진단받고 목에서 아침마다 가래를 뱉고 손발은 찬데 얼굴은 화끈화끈 열나고 그러고 건강검진을 했더니 고지혈증이 나왔어요. 담음에 의한 갱년기 증상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열이 위로 뜨고 그래서 네. 이분은 담음을 치료하는 한약 처방을 하면서 3개월 정도 치료하니까 고지혈증 수치가 내려가면서 관절 통증 줄어들고 그리고 쥐나는 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없어지고 등에 담 결리던 게 없어지니까 몸이 가뿐해지는 아주 좋은 호전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갱년기 증상은 치료를 받더라도 잘 낫지 않는 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 한방이랑 병행을 해서 하니 이렇게 또 치료가 잘 되니 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원장님 말씀이 특히 이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